안녕하세요, 스카이벨입니다. 계속해서 장르에 따른 리듬들을 배워보겠습니다. 이번에 배울 리듬은 고고라고 하는 리듬입니다. 직선 형태의 리듬을 고고라고 합니다.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는 리듬입니다. 이 고고 리듬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모든 기타 주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이 리듬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악센트를 잘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악센트가 중요한 이유는 네,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정하게 쭉 가기 때문입니다. 이 악센트가 아마 빠지게 되면은 이 리듬은 굉장히 재미없고 심심한 리듬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고고는 느리게 연주하면 슬로우 고고, 또 미디엄 템포로 연주하면 미디엄 고고, 또 빠른 템포로 연주하면 패스트 고고가 됩니다. 뭐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연습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연습 1번은 그저 일정하게 박자에 맞춰서 다운 스트로크만 해주면 되는 리듬인데요. 8번의 다운 스트로크 중 3번째 그리고 7번째, 뭐 비트로 따지면은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죠. 이때 악센트가 붙어 있습니다. 이것은 드럼의 스네어가 나는 소리가 나는 지점인데요. 드럼을 보면은 쿵쿵 탁 쿵쿵 쿵 탁 하면서 이 탁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고고의 악센트가 붙는 지점입니다. 스네어 소리가 날 때 그때 맞춰서 기타도 악센트를 넣는 것입니다. 연습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악센트를 잘 살리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악센트 다음에 나오는 네, 그 음을 비교적 작게 쳐주면은 네, 그 악센트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. 이 고고 주법으로 유명한 고고를 하나 뽑자면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접하게 되는 바로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입니다. 한번 이 고고 주법을 통해서 그 후렴구를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연습 2번입니다. 연습 1번에서 네 번째 박과 여덟 번째 박을 다운 업 주법을 통해 네, 주법을 통해서 16분음표로 쪼개어 연주를 해주는 주법입니다. 악센트는 동일하게 세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코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역시나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를 네, 후렴구를 제가 이 연습 2번을 통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더욱 설레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